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가 유라 28 전자동 커피 머신을 구입을 했습니다. 뭐한 일주일 됐나요? 현재까지? 뭐 이제 시작이라 맛은 괜찮아요. 커피 맛은 괜찮고 뭐 아메리카노부터 시작해서 바리스타, 뭐 카푸치노, 라떼, 마키아토 다 되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정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채워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물 용량이 되게 빨리 달아요. 빨리 달아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걸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3D 설계를 해 가지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 보충하고 싶으면 이걸 열면 이렇게 물이 자동으로 보충이 되고 닫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개조 이렇게 내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개조를 시켜놨고요. 전자동 커피 머신을 구입하기 전에 모카포트 이것도 맛을 봤고 그다음에 나임 바리스터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큰한 80만 원, 90만 원 주고 구입을 한것 같은데 맛은 요게 좋아요. 맛은 나임 바리스터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귀찮아요. 손님이 올때 이게 한 잔밖에 출력을 못하기 때문에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뭐 커피를 내리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먹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라 커피 머신을 구입을 했습니다. 커피 머신 중에 에르메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용을 하고 나서 항상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퍽이 떨어지고 그 뜨거운 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내부에서 굳어요. 커피 가루들이. 그래서 저는 현재 커피를 내리고 나서 항상 퍽이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밖으로 나가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물도 너무 잘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튼튼하게 이것도 하나의 단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디자인이나 맛도 좋습니다. 이런 거맛 디자인 맛 이런 거 상당히 좋고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뭐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떡 돼가지고 뭐 곰팡이도 쓸고 그러는데. 평상시에 이걸 좀 열어놓으면 곰팡이 같은 경우도 없을 것 같고 관리 잘해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차차 지나면서 네, 위에서 이제 커피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요. 사용을 하다가 좀더 장단점이 더 발견되면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